샌디는 레즈비언이라고 했다.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리디아였는데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누구였는지는 묻지 않았다. 여자들끼리 모여 아무 영향도 없는, 딱 봐도 질투에 기반한 가십성 대화로 수근거리는 장면을 나는 약간 내가 봐도 조금 극단적으로 혐오한다. 내 눈에 그것보다 한심해 보이는 일들은 손에 꼽힌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싫은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굳이 여자라고 짚은 건 남자들이 내 앞에서 그러다 걸린 경우가 아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반면 여자들 세상에선 내 할머니와 친구분들, 할머니와 큰 고모, 할머니와 동네 아줌마들,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 들은 옆 아이들이 엄마들, 반상회에서 들은 옆집 아줌마들, 시장에서 물건 고르며 들은 시장 상인 아줌마들, 같은 기숙사 복도와 커먼룸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들, 다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흔한 풍경이었다. 거의 그걸 같이 해주지 않으면 진짜 친한 친구 반열엔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 사회 구조라고까지 느꼈다. 하지만 세상 외톨이가 된다 해도,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내 기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은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나의 성격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왕따는 내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걸 지칭하는 말이었고 나는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로 기죽고 다닐 일은 없었다. 혼자가 더 편한 게 그럴 땐 유용하게 쓰인다. 아무튼 아 라는 대답으로 그 대화의 진전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나에게 리디아는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내 기준 착한 사람에 속하던 내 룸메이트 리디아에겐 미안한 일이었으나 단지 미안하다고 해서 내 원칙을 깰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가 동성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딱 하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여러 번 생각해보아도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 나로서는 오랜 기간 다각도로 관찰하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두면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는데 아주 앙큼하게 선수를 치며 마치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당한 일인 듯 오히려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 경우 딱 하나이다. 그런 경우 원한다면 내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던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언행들과 거짓말들 본인은 내가 몰랐을 거라 생각하며 나를 이용해 했던 그 모든 여우짓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가루가 되도록 포기해 줄 수도 있어. 내가 팩트로 폭행해 줄게.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나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절대 잊지 않지만 나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용서 따위도 없어.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굳은 믿음 때문에 인간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기숙사 복도나 세탁실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가벼운 인사가 다였던 내 영혼의 무해한 샌디가 레지이고 말고는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었다. 토요일 밤 거의 모두 학교 주말 파티나 영화 극장에 가 기숙사가 텅텅 빈 시간에 커먼룸에 앉아 제로 콜라를 마시며 미드를 보는 걸 즐겨하던 난 그날도 내가 전세낸 듯한 기숙사 1층 커먼룸 바로 옆 자판기에서 제로 콜라를 뽑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녕 지은, 아
아니면 네 콜이 더 좋아? 라고 하는 목소리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지하층 세탁실 바로 옆방에 살던 샌디였다. 정말로 웃기는 건 리디아에게 들은 건 딱 그 한 문장. 있잖아, 샌디 쟤 레즈비언이래. 였고 원천 차단한 관계로 더 이상의 전개 없이 끝났다고 생각한 가십이었는데 샌디를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아, 얘 정말 레즈비언이면 어떡하지? 였다. 어릴 때부터 영화와 책을 좋아하던 나에게 가보지 못한, 들어본 적 없는 세상은 거의 없었고 거기에 더해 나는 내가 원체 편견 없는 사람에 속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던 내가 전부가 아니었던 생각에 우선 당혹스러웠고 친절히 나를 혼자 남겨준다면 이 당면한 낯설음에 대해 철저한 해부라도 해보겠건만 안 봐도 뻔한 내 억지 미소와 어색한 대답을 못 보고 못 들은 건지 안 보고 안 들으려는 건지 굳이 커먼 룸 소파까지 따라 들어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는 샌디가 솔직히 나는 불편, 아니 무서웠다. 이로써 나도 별거 없는 가십에 휘둘리고 편견 가득한 인간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런 자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더 큰 비중으로 나를 짓누르던 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그러나 최대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였고 그 생각을 하느라 과부하에 걸린 내 생각 회로로 들어오는 샌디의 말은 거의 없었다. 지은 설령 샌디가 레즈비언이 맞다 해도 그게 그래서 뭐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정신 차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나 자신에게 되풀이한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나는 간신히 샌디에게 웃어보였다. 어, 미안.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항상 기회가 없었다고. 아, 그랬구나. 내 방에 갈래? 여기 좀 춥지? 근데 주말 밤에 할머니랑 전화해야 해서 매주 해야 하는 거라서 이제 방에 가야 해. 미안해. 아... 다음에 놀러와. 전화 끝나고 와도 되고. 샌디가 레즈비언이라는 가십을 들은 적이 없다 쳐도 나는 사실 누구와 친구가 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걸 극도로 꺼리는 그런데도 거절은 너무 못하는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결국 말이 아닌가. 나는 일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데 스몰 토크라 불리는 그 일상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열의 아홉은 취향에 맞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빼면 남는 건 나와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닌 가십이 될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함께 씹으며 돈독함을 다진다는 웃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정말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는 거의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참담한 테스트 결과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지 않은가. 거기에 샌디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속하는 성적 취향의 소유자라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를 바란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맞는 건지도 나는 모르겠고 아무리 나의 최선을 다해 세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해도 항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성에 대한 나의 거절법도 어디가 잘못된 건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평소에도 대화와 대화 사이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무슨 말이라도 채워 넣으려 애쓰는 나도 이미 힘든데 거기에 샌디와는 혹시라도 그 공백이 흐르는 동안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걸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해야 했으니 나에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숨막히는 관계였다. 키도 체격도 남자아이들만큼 크고 숏커트 된 머리에 남성스런 제스처와 끈적하다 느껴지는 눈빛까지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엉터리 소문의 진원지였을지도 혹은 정말 샌디의 그런 성 정체성의 증거였을지도 뭐가 인이고 뭐가 과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일단 겉모습은 순둥하고 착해 보이던 샌디에 대한 나의 상상의 나래와 그에 따른 호러는 끝을 모르고 펼쳐지고 있었다. 내가 주말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한다는 건 팩트였지만 그걸 지금 해야 한다는 건 거짓이었다. 부려던 미드를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온 나에게 샌디에게 미안하지만 그 대가로 꼭 봐야 했던 드라마를 보겠으니 그걸로 이 죄책감은 깔끔히 덮고 가자고 말해주었다. 그때도 이미 나는 성소수자들의 지금처럼 관대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의 근본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다른 회차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대학교 내내 나의 절친은 게이 카일이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그들이 사랑을 지지하며 그들은 생물학적인 오류로 이성의 영혼에 잘못된 육체가 착지어져 태어난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지하 세탁실 바로 옆 샌디의 방에는 찾아가지 않았다. 지나가다 멀리에서라도 샌디가 보이면 일부러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건 혐오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다. 샌디가 만약 게이였다면 난 겁이 날 이유가 없었다. 나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1도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샌디가 만약 레즈비언이 맞다면 나에게 우정 이상을 바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일이었고 이성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걸 거절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샌디의 경우 그녀의 존재 자체에 생채기를 주었다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나는 무서웠다. 물론 샌디가 레즈가 아니었을 수도 기어 때도 나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은 없었을 수도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가장 좋았을 건 그냥 직접적으로 샌디에게 샌디 그런데 내가 너가 레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야? 라고 담백하게 묻는 거였을지 모른다. 사실 나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그런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 다만 상대의 대답에 따른 나의 다음 리액션과 마음가짐이 명확할 때만 그러하다. 지금도 샌디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이런저런 방책에 대해 생각해보지만 사실 아직도 해답을 찾진 못했다. 아무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선의 방법을 쓴다 해도 거절은 무조건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내가 택한 방법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없게 원천 차단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관계는 아예 맺지 않는 것이다.